할아버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 책을? 책을 또 갖고 다니세요? 아, 책을 내가 쓴 거예요. 어, 책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네. 갖고 계시는 걸로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을 말로도 가르칠 뿐 아니라 글로도 가르치고. 시인이라고요? 59권이나 썼다니까요. 정말? 작가님이셔. 와, 시인이셨구나. 이거 너무 멋있다. 아니, 뭔가 계속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거잖아, 계속. 시를 쓰는 작가였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이걸 책이 이걸 내가 두 번째 낸 책. 내가 꿈꾸는 배려 시집 이거고. 이거 시집이에요? 시집이에요. 이거. 왜 우리들은 어리석은가? 사람들로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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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을 생활을 한다. 이제 꼼꼼히 그 고찰을 해서 쓸 게 있고 이 지식이 깨달아져가지고. 일순간에 되는 건 일순간에 써지고 그러는 거지. 거리의 철학가였네. 어, 진짜네. 우와. 너무 아유. 너무 부담이 없네. 어, 잠깐만. 이건 뭐예요? 이 선생님이라고요? 어? 누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네요. 아, 부동산 했었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열었었지. 제가 자격증이 지적진흥사. 지적산업사. 그때는 지적부사 2급이라고 해서 그때는 딱때는 뭐 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관광종사원 자격증 운전면허증 이런 거 있는데 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기 90년도 뭐 안 어려웠어요 그때는? 아, 엄청 어려웠을 텐데 엄청 어려웠어요 어 지금도 어렵지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는 더 어려웠죠 1990년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은 11%에 불과했다는데요 우와 이야 대단하시다 그럼 현재 그러면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아, 네, 부동산 하는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안 하시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 변하는 데는 다 연유 까닭이 있어요, 연유 까닭. 그냥.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그거는 뭐 잘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알겠죠. 잘못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혹시 가족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같이 지내지 못해요. 그래서 따로 살아요. 따로. 아 혼자 지내세요? 다 네. 따로? 네. 아. 직업도 가족도 있었지만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지금 가슴속 답답함을 풀 길이 없어 어...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는데요. 아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구나. 항상 우리 만나본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그걸 해소하고 남들한테 전파해 주려고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추억거리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추억거리? 어차피 좀 중요한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리움이 더해져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뭐 간단히서. 100m면 100m 종이를 딱 내 팔 높이만 짚여놓고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써보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